한 여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옆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갑자기 발로 걷어찹니다. 길 가장자리까지 할아버지를 위협적으로 내몰더니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. 그래도 분을 못 이기는 듯 양팔과 다리로 할아버지의 온몸을 폭행합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여성을 말리기 위해 시민들이 다가오자 오히려 말리는 시민의 뺨까지 때립니다. 30살 김모 씨가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겁니다. 피해를 본 시민만 무려 5명에 이릅니다. 그냥 막 다짜고짜 그러더라고요. 오히려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분들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.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 72살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그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아버지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. 혹시 정신병원 전력이 있냐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더라고. 경찰은 하이힐까지 폭행 도구로 사용한 김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또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묻지마 범행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YTN 강희경입니다.